신임 원내대표로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예찬 당대표님과 또 여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과 함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맡겨진 소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엄중한 시기라서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쁨에 앞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대묻고 또 되새기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과 약자들을 먼저 보듬고 챙기겠습니다. 이틀 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에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만큼 감회가 남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많은 개혁과제들을 실천해왔고 또 지금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위기 극복의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우리 당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개혁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는 필수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여야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어떤 분께서 저와 함께 21대 국회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실지 기대가 큽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실 분께서도 제대로 일해보라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하는 국회로의 새 출발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 발안이 포함한 이 개헌안 표결이 법정 시한이 오늘이어서 오늘 오후에 열릴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148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야당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표결은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야당도 참석을 해서 표결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가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께서 3일 만에 고공농성을 푸셨습니다. 중재에 애써주신 김무성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형제복지원 과거사법과 함께 제주 4.3 특별법도 함께 처리를 해야 됩니다. N번방 후속법안도 마무리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법안, 공공의대 설립법안 등 코로나19 대응방안, 대응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도 20대 국회에 부여된 숙제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을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